파일의 오픈. 물방울 글자 끝났고, 빛나는 글자, 유리 글자 다 끝났고, 얼음 글자도 끝났죠. 36일차. 스탬프 효과 있나요? 도장 만들기. 도장 만들기. 찾았어요. 우리 그 두 분 못 들으신 거는 제가 여기다가 워터 글자는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씨, 오타 대마왕이야 그냥. 씨, 손가락에 힘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오타가 심해지지. 자, 스탬프 효과 가겠습니다. 문자를 좀 적어볼게요. 네모를 이렇게 쳐주시고, 스탬프 크기만하게 네모를 쳐주시고,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스탬프가 네모나게 되겠지 싶은 만큼 네모를 치고, 영역을 네모로 잡은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추가했을까요? 내가 색깔을 좀 이제 고를게요. 테두리를 따라서, 테두리를 내가 선택한 테두리를 따라서 색이 입혀지는 게 스트로크죠? 맞습니까? 스트로크는 여기서 색을 정하는데, 이 컬러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뭐 자기가 준 이 컬러가 얼마인지를 90404로 할까요? 이걸 외워볼까요? 90404? 오케이? 에? 네, 90404 됐어요? 오케이를 색깔을 골랐으면 90404로 하고, 인사이드 안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5픽셀 정도로. 왜 안쪽으로 했을까? 여기 끄트머리가 삐죽해지게. 알겠어요? 안쪽으로 안 하면 여기 끝에가 아주 안 삐죽하고 약간 뚱글뚱글해져요. 이해됐어요? 선택 영역 해제. 5픽셀 정도를 이렇게 네모를 쳐서 됐어요? 문자를 적을게요. 타이틀 아무데나 찍어서, 아무데나 찍어서 글씨를 쓰고, 글씨 크기는 대충 보니까 약 7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건 내가 정해주면 안 되겠구나. 네모랑 나랑 다 틀리니까 네모가, 그쵸?
자, 여러분. 얘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놓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정렬이 좋다 그랬어요? 정렬, 그쵸? 두 개의 레이어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키로 두 개의 레이어를 잡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선택 툴이 눌러져 있어야 돼. 이동 툴이 눌러져 있어야 되겠죠? V가? V 이동 툴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눌러주면 레이어 두 개 다 잡고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맞아요.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체.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체했어요. 합체됐나요? 어? 뭐지? 어. 네모는, 아, 네모를 잘못 쳐서 레이어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네모를 어헝 크게 치고, 네. 에디트의 스트로크. 5픽셀 인사이드로 선택 영역 해제하고 레이어 두 개를 잡아서 가운데 이동 툴 눌러놓고 가운데 가운데 맞춤 하나로 합체. 레이어가 하나가 되면서 알아서 그림 됐죠? 여러분 글씨가 이제 더 이상 글씨가 아닌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되게 도장 찍은 것처럼 뭔가 막 지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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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여기에 전경색에 이렇게 전경색을 아까 그 구질구질 있잖아요. 구질공사공사. 네. 에? 네. 전경색을 구질공사공사로 하고 배경색은 빵빵빵빵이 아니라 F를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F가 여섯 개면 흰색이에요. 네. 뒤에 배경색이 흰색이고 맞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름을 주면 여기 전부 다 구름이 깔려요. 네. 에? 이렇게 필터에 렌더에 코아웃도 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전부 다 깔려버려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도장한테만 구름이 적용돼야 되니까 선택 영역으로 불러버려버려. 컨트롤 키 눌러서 썸네일을 딱 찍으면 선택 영역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까? 여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게 딱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에 렌더에 크라우드 구름을 주는데 얘가 색깔이 막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좋겠는데 너무 얘가 밝고 막 거시기 해. 구름을 계속 적용해서 구름은 계속 줄 때마다 바뀌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Alt, Ctrl, Alt, F Ctrl, Alt, F 이렇게 붉은색인데 알록달록이가 얼마나 차이 안 나는 이게 빨간색인데 흰색과 빨간색이 많이 차이 나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붉은 전체적으로 붉은데 전체적으로 붉은스름하지만 희끗희끗한 게 여기 약간 좀씩 있을 때 이때가 좋아요. Ctrl, Alt, F를 누르면 구름이가 계속 적용이 되죠. 반복적으로 이 상태가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거기가 이제 찌글찌글해지게 우리가 찌글찌글해지게 노이즈를 줄 건데 노이즈를 줄 건데 10 정도로 유니폼의 모노크롬은 이제 시커멓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노이즈가 모노크롬이면 무슨 색이 됩니까? 아, 해보면 알겠지.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누르고 어마운트를 10 정도를 주시고 유니폼으로 약간 좀 덜 빡세게 가우시안이 좀 더 빡세요 여러분. 유니폼이 조금 덜 빡세요. 알겠죠? 모노크롬을 빼면 얘가 컬러틱해져요. 이게 약간 컬러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막 맞죠? 이게 모노크롬을 해줘야 내가 지금 여기 전경과 배경으로 잡은 색 두 개가 막 섞이면서 노이즈가 막 되는 거라. 그래서
오케이를 눌러요. 그러면은 그냥 클라우드처럼 부드러웠던 애가 약간 노이즈를 먹으면서 약간 자글자글해졌죠. 자글자글. 맞아요. 그 상태 그대로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0.5만 줍니다. 선택 영역 흐르는 상태에서. 0.5도 먹어요.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조금 차이 나죠. 조금 뿌얘졌죠. 에? 선택 영역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0.5를 완전히 이런 상태였잖아요. 원래 노이즈 딱 주면 완전히 픽셀이 네모 상태였잖아. 그런데 그걸 블러를 주니까 살짝 부서지 해졌잖아요. 맞죠? 오케이. 이제 선택 영역 해제하시면 되고요. 선택 영역 해제했어요. 그 중에 몇 개의 점들만 잡아서 딜리트로 없애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에? 그 이제 희끗희끗한 요런 데 있잖아요. 희끗희끗한 몇몇 군데들만 잡혀갖고 좀 이렇게 딱 지워서 Select Color Range. Color Range 있어요? 네. Color Range로 스포이드로 제일 밝은 데쯤을 뿅 찍어봐요. 가장 밝은 데를 하나 찾아서 찍어봐요. 제일 밝은 데 요런 데 하나 찾아서 찍었어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건 뭐냐면은 전체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쯤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지우는 거죠. 지저분하게 듬성듬성. 이해해요? 요 푸지니스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얘를 너무 올리면 이건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듬성듬성하게 요 정도 잡힌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걔가 선택 영역으로 흐르잖아요. 딜리트 하는 거예요. 딜리트로 없애는 거예요. 맞죠? 딜리트로 빵꾸 났잖아요. 이걸로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한 번 더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로 다른 컬러를 하나 스포이드로 이렇게 좀 찍어서 좀 줄여요. 얘를 약간 이렇게 푸지니스 값을 이렇게 줄여서 듬성듬성 조금만 딜리트로 빵꾸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듬성듬성 빵꾸 내는 거죠. 맞습니까? 에? 듬성듬성 빵꾸가 났죠? 맞아요. 얘를 멀티플라이로 합성 모드를 줘요. 합성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주면 조금 더 착색이 되죠. 합성 모드를 뭘로 주라고요? 예. 그러면 컨트롤 T로 돌려만 주면 끝이네요. 뭐 얘가 색감이 조금 더 차이나 보이길 바란다. 컨트롤 B 눌러서 우리 이거 아니 컨트롤 Shift B였나? 아니 컨트롤 Alt B였나? 컨트롤 Alt B로 브라이트니스를 약간 낮추고 살짝 낮추고 컨트라스트를 올리는 거죠. 대비 효과를 막 올리는 거죠. 그죠? 에?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확 올려버리고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낮춰주고 오케이 하면은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자기 도장을 만드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실무에서 별로 안 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자, 따끈따끈한 문자. 자,
언제예요? 거래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엑셀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까, 지저분하게 해줄까, 내가 묻고 있죠. 지글지글 느낌까지 해줄까 묻고 있죠. 맞습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이래요, 이런 주연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CAD에다가 이미지로 넣고 가이드라인, X라인을 쫙쫙쫙쫙 뻗은 다음에 멀티라인으로 두 줄을 그려서 CAD에서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 CAD는 벡터거든요, 벡터. 일러스트에서 열리고 그게 또 이렇게 일러스트로 또 옵니다. 일러스트가 포토샵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걸 원한대요. 이걸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오늘 했잖아요. 맞죠? 안 쓸 것 같죠? 아유. 다 이렇게 씁니다. 써요. 쓸 일이 배워서 남주냐? 다 있어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도면 첨부하기 하면서, 맞죠? 따끈따끈. 이분 몰라가지고 내가 도장 투명하게 하기,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막 개친절해, 그지? 이런 지인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나한테 부탁하지 마. 다 배웠으니까 승질낼 거야. 자, 알아서 남 줍니까?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하는데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 쓰실 겁니다. 해서 다시 깨끗하게, 아니지, 아예 새 거를 열어야지. 500에 500으로 그냥 아예 깨끗하게 내 거를 열어가지고, 자신 거를 500픽셀에 500픽셀로 딱 열어놓고 도화지를 딱 준비해놓고 자 제가 뭘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나눔 폰트만 드렸나요, 혹시 잡동사니? 기타 등등이, 아, 한자 폰트도 들어있군요. 으흠. 기타에 들어가면 한자 폰트 있죠, 여러분? 예. 네. 네. 이걸 전부 잡아 컨트롤 C를 하고. 아, 이제 포토샵을 닫아야 되나? 한번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를 하고.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가 아니라 윈도우죠? 네. 프로그램이 아니라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폰트방이죠? 여기다가 한자 폰트를 갖다가 컨트롤 V로 쫙쫙쫙 급한 대로 좀 넣었어요. 와, 안 넣어지노? 이런 씨. 컨트롤 C. 어? 컨트롤 F. V. 컨트롤 C, 컨트롤 V. 되네. 한 왕이에요. 얘 폰트 이름이 한 왕이에요. 한 왕. 한자 왕, 뭐, 좀 그런 건가 보지? 웃기지도 않아. 되나?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EC분들 있잖아요. EC분들. 이가분들. EC성 가신 분들은, 예, 리로 하십시오. 예, 저는 리리한 동무입니다. 리로 하셔야 얘가 오얏니 이게 먹습니다. 리자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이로 하면 안 먹어요. 저 폰트가, 한왕 폰트가. 알겠어요? 이걸 이로 제가 해보는데 얘 한왕이 있나 한번 볼게요. H. 들어오네. 재시작 안 해도 되네. 요게요, 여러분들이 요게 리로 안 하시면요, 요게 안 먹어요. 이 폰트가, 아시겠나요? 예. 이게 2로 하가지고 나오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웃기지도 않게. 안 되는 폰트가 좀 몇 개 있긴 해요. 안 되는 한자가. 이 폰트 적용이 안 되는 한자가.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딱 좋네. 모시기 모시기 미디움으로 끝나는 거. 한, 왕, L-I-S-U, 리, 수, 미디움. 요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도장체로 하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리를 적었고, 글씨가 한자가 4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3개랑 도장 인자까지, 그죠? 그러면은
얘랑 크기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에?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얘를 이렇게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서 Shift 눌러서 옆에다 이동해 놓고 타이틀로 드래그로 바꾸는 걸로 가거든요. 약간 하나 적으면 그거랑 무조건 글씨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제 리자는 어디 있을까요? 아씨. 왜 내 리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냐? 네. 아, 그러셔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네, 편하신 걸로 하십시오. 한글이시면. 그 우리나라 한글 만세. 아, 여기 있다. 이거 안 먹죠? 안 먹죠, 제 거, 이렇게. 안 먹는 한자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안타까워. 다른 리로 해야 되나? 그럼 어떡하지? 아무튼. 네. 어, 나 굴림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아하. 한황체가 아니었네. 어, 됐다. 어, 됐다.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이렇게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야 글씨 높이나 이런 게 안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예. 네. 복사를 해서 바꾸는 걸로. 왜 자꾸 굴림으로 바꾸냐. 이렇게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서 샥. 마지막은 도장인을 하면 되겠죠? 왜 자꾸 굴림으로 바꾸지? 이게 네 개를 적어요, 어쨌든. 글씨 네 개를 적고, 글씨 네 개를 적었어요. 글씨 네 개 적었으면 요거에 맞게 동그라미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에? 에? 여보세요? 글씨 네 개를 적고 동그라미 영역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네.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아까처럼 에디트에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거는 되게 큰 도화지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값도 커야 돼요. 5가 아니라 10 정도로. 스트로크 값도 되게 크게 준 거죠, 그죠? 네? 에디트에 스트로크 있잖아요. 요 값도, 저는 아웃사이드로 할게요. 인사이드로 하니까 조금 영역을 제가 작게 잡아서 아웃사이드로 할 거긴 한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에? 여기 조금 삐져나간 거 보이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센터로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죠. 동그라미니까 네모가 아니니까 스트로크를 할때 제가 뭐 센터로 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여기 삐져나간 애들이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선택 영역을 밖으로 컨트롤 시프트 I 해가지고 밖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합체를 하고 이만큼을 하나로 합체로 하면 얘가 이제 도장 글씨가 아니라 뭡니까? 그림 아닙니까? 맞죠? 에? 그럼 선택 영역 바깥쪽을 딜리트로 없애면 잘라져 나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선택 영역 바깥쪽에 조금 삐져나가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도장들은 다 테두리에. 그쵸?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쌤. 저 지금 이거보다 도장이 조금만 더 두꺼워지길 바란다. 그럼 뭐 이렇게 선택 영역 요거 글씨를 해서 1픽셀 정도를 나는 뭐 예를 들어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셀렉트에 익스팬드로 1픽셀 해서 더 진하게 이렇게 색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셀렉트에 익스팬드로 1픽셀 정도 밖으로 크게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선택 영역으로 얘를 불러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다시 한번. 글씨 4개를 적었어. 글씨 4개를 적었고, 동그라미 선택 툴로 Alt랑 Shift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의 닿게끔 글씨가 이렇게 닿아야 돼요. 도장은. 글씨가 닿아야 되고, 닿게끔 한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했고, 에디트의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센터를 10픽셀 정도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줬는데 아니면은 뭐 인사이드로 주든 에디트의 스트로크로 나는 좀더 안쪽으로 할 거야. 그럼 인사이드로 동그라미니까 안으로 하든 밖으로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다 삐져나갔잖아요. 여기가 맞죠? 예.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영역을 반전하면 동그라미 바깥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의 글자를 시프트로 잡아서 병합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밖에 삐져나간 거 동그라미 바깥쪽에 글씨가 지워지겠죠. 지금 동그라미랑 글씨랑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합체를 해주셔도 좋겠죠. 만약에 조금 더 두꺼워지길 원한다면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부른 다음에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익스팬드에 1픽셀 정도로 해서 색을 더 쏟아부어라 이거죠. 그럼 좀더 두꺼워지죠. 도장이 맞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좀더 두껍게도 할수 있겠죠? Select에, Expand에, Select에, Modify에, Expand를 이용해서 1픽셀 정도 밖으로 크게 해서 색을 채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좀 선이 너무 가늘었다 싶으면 그렇게 한다. 보기 좋으면 그냥 패스.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놓고 오늘 배운 예를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세트로 보여드릴, 풀 세트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다 됐잖아요. 집중하시고, 풀 세트로 보시고,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상상하세요. 아, 왜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세요.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인지하세요. 집중. 제가 지금 일단 색깔을 아까 구질 4040이었어요. 그죠? 아, 아닌가? 구질 0404였나? 구질 0404였고요. 선택 영역을 흘러서 색깔을 다시 부었어요. 좀 진하게 부어줬고요. 여기다가 클라우드 주라 그랬어요. 선택 영역 주고 주라 그랬어요. 클라우드를. 선택 영역 주고 필터에 렌더에 클라우드. 요게 얼룩덜룩이가 심하지 않은 상태까지 컨트롤 알트 F를 반복해서 얼룩덜룩, 어우, 좋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또뭐 주라 그랬냐면 필터에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 맞죠? 맞죠?
10의 유니폼에 모노크롬으로 에드노이즈를 주고 얘가 이렇게 찌글찌글해졌잖아요. 지저분 맞죠? 거기에 필터에 블러의 가우시안을 이용해서 0.5 정도로 그 찌글찌글한 애들을 살짝 퍼뜨리고, 그죠? 살짝 퍼지게 해주고 선택 영역, 그리고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 지워주면 되는데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였어요.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뭐야 흰색이 집혔나봐 잠깐만요 엥 뭐 요정도쯤 잡아서 지글지글하면 딜리트 한번 하고 이거 갖다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안되겠는데 셀렉트에 컬러 레인지를 들어가서 조금 더 다른데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요정도쯤을 치워볼게요. 셀렉트에 컬러 레인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색을 이렇게 찍어서 자 딜리트로 지워주는 거죠. 맞죠? 지저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훅 가져다가 멀티플라이로 합성해서 흰색은 안 보이게, 그쵸? 네, 멀티플라이로 합성해서 이렇게 흰색은 안 보이게 하고 컨트롤 알트 B를 이용해서 브라이트니스 살짝 낮추고 컨트라스트 올려주고 예, 이렇게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JPG 같은 걸로 저장을 해놓는다 그러면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도 넣어서 쓸 수 있겠죠. 파일에 save에서 카피로 JPG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해주신다면 자기의 도장, 자기 나름의 도장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첨부해서 쓸 수가 있겠죠. 삽입에 그림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배경 투명하게 하는 게 더블 클릭이라 그랬죠.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색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 아시죠? 이렇게 예, 뽑아내는 거죠. 자기만의 도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